올해로 41번째 오뚜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1,20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했는데요. 축하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어지며 잊지 못할 가을날의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전국 뇌성마비인들이 펼치는 축제의 한마당. 제41회 오뚜기 축제가 서울 한복판을 가을의 향기로 물들였습니다.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개최하는 오뚜기 축제는 지난 1983년을 시작으로 올해 41회차를 맞이한 장애계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전국 뇌성마비인과 함께하는 축제로서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는 등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지난 19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열린 무대에서 열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뇌성마비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뇌성마비인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표창장 전달, 장애, 비장애인들이 함께 펼치는 축하 공연과 부스 체험 활동 등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뇌성마비복지회는 이번 행사가 뇌성마비인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를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뇌성마비인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네, 우리 또 많이 소외당하고요. 세상에서 참 힘들었는데 오늘만큼은 우리가 주인이 되는 날이고요. 오늘만큼이라도 우리가 행복하고요. 우리가 좀 기쁜. 우리들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오늘 위로가 되는 날이고 오늘 우리 뇌성마비인들을 응원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복지부 송준원 장애인정책국장도 조규홍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며 뇌성마비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소통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특히 장애 유형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그 정책을 조금 더 열심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도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도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오뚜기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서는 뇌성마비 장애인과 가족들의 의지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